중국의 고대 미인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고대 미인이 4명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은 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방이라는 게 안정감이 있는데 고대 미인 중에 첫 번째로 꼽는 여자가 누구냐면 누구죠? 서시라는 여자입니다. 서시. 서시는 오월동주에 나오는 월나라 여자인데 서시가 빨래를 하러 갔어요. 하루는 빨래를 하러 갔는데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서시를 보더니 너무 이뻐서 넋을 놓고 쳐다보다가 지느러미 짓을 깜빡해서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렸어요. 그래서 별명이 침어예요. 가라앉을 침자의 물고기였죠. 한자는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고기를 가라앉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가라앉은 물고기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두 번째 여자가 누구냐면 누구죠? 이게 서시인데 서시 옆집에 동시라는 여자가 살았대요. 이게 좀 만들어낸 말 같아. 근데 이 서시가 심장병이 좀 있어가지고 가슴이 가끔 통증이 와서 찡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동네 남자들이 찡그리는 모습도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서시 동시라는 여자가 되게 못생겼는데 야 저 여자가 찡그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자기도 찡그리다가 동네에서 쫓겨나버렸대요. 진짜로. 그래서 나온 말이 동시효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본받을 효자에 찡그릴 빈자인데 그래서 효빈이라고도 읽어요. 이게 뭐냐면 능력도 안 되는데 함부로 따라하다가 낭패를 보는 걸 효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자가 왕소군이라는 유명한 여자입니다. 한나라에서 흉노로 국녀인데 갔어요. 근데 왕소군이라는 사람이 흉노로 갈 때 말을 타고 밤에 가다가 비파를 잘 탔어요. 그래서 말 위에서 비파를 딱 탔더니 기러기떼가 지나가던 기러기떼가 서시를 보더니 아니죠 왕소군을 보더니 너무 이뻐가지고 넋을 놓고 보다가 날개짓을 깜빡해서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낙 아니라고 그래요. 기러기를 떨어뜨리라. 해당 사항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웃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왕소군한테는 전설이 있는데 얘기가 많은데 한나라 원제 때 원래 한나라가 통일을 할 때 그 유방이 통일을 항우하고 싸울 때 흉노족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화친을 맺어요. 앞으로 내가 조공도 바칠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워서 한동안은 계속 조공을 바치고 한나라가 해달라면 다 해줬어요. 야 미인 좀 보내봐라. 나 결혼 좀 하게. 하루는 흉노족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흉노족 왕을 선우라고 그러는데 선우가 늙은 선우가 전화 와서 한나라 궁녀를 하나 보내라. 나 장가 좀 가자. 그래가지고 왕이 사진첩을 이렇게 이제 화첩을 뒤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궁중 화가가 있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줘요. 얼굴을. 그러면 이제 밤에 그 화첩을 왕이 보는 거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돈을 주면 더 이쁘게 그려줘요. 뽀샵질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안 해줘요. 왕소군이는 돈을 안 줬어요. 왜냐면 내가 이쁜데 그걸 왜 줘. 그래서 되게 못생기게 그려가지고 원제가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모연수라는 사람이에요. 궁정화가. 이제 글자로 보면 아버지가 목숨 숫자잖아요. 이을연자. 오래 살라고 져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사람이 뭐냐면 뽀샵의 원조예요. 뽀샵의 원조인데 원제가 사진첩을 딱 보다가 보니까 되게 못생긴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 보내라. 그러면 이제 왕의 궁녀니까 시집가기 전에 인사를 하러 와요.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이쁜 거예요. 어떤 놈이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 그래서 여긴 죽어요. 사형당해버려요. 화가가 열받아서 그리고 기시형이라는 거에 처해. 기시는 길바닥에다 내버려버려요. 밟고 다니라고. 하도 열받아서. 그래놓고 3일인가 데리고 살다가 보냈다 그래요. 근데 가서는 한나라 문물을 많이 전해줘가지고 지금도 내몽고 가면 이렇게 동상도 서 있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 무덤이 청총이라는데 이렇게 동상도 있는데 이 여자 이 저 왕소군 때문에 당나라 때 시인들이 시를 막 써요. 그제 나오는 게 유명한 구절이 오랑캐 땅에는 풀이 없는데 봄이 돼도 풀이 없어요. 꽃이 안 피는 거야. 풀만 자라. 그래서 호지 무아초하니 출래 불사춘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어쨌든 왕소군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초선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와 동탁 얘기에 나온 초선인데 초선이 얼마나 이쁘냐면 달을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달이 초선을 보다가 너무 이뻐서 창피해서 구름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달을 숨기다 해서 폐월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양귀비가 있어요. 그렇죠? 양귀비는 얼마나 이쁜 거니 꽃을 쳐다보니까 꽃이 양귀비보다 너무 이뻐서 창피해서 시들어버렸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숫자, 뭐 수치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꽃을 부끄럽게 만들다. 이게 이제 고대 미인인데, 우리도 우리가 요새 언어가 너무 거칠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 중한테 이런 중에 하나를 붙여서 불러요. 저는 나간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 한자는 그랬죠. 기러기를 떨어뜨리라도 되지만 떨어진 기러기도 나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뜻하는 건 하늘에서 땅에 뚝 떨어진 기러기라고 해서 나간인데 저희 집사람은 몰라요. 예, 기러기를 떨어뜨리는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언어가 거칠어지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애들이 싸우고 그런 게 언어가 너무 거칠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호를 넷 중에서 하나 이렇게 골라서 아무거나 쓰셔도 돈 안 받으니까 한번. 그런데 아무리 미인들도 옥에도 티가 있어요. 어떤 티가 있냐. 서신은 발이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롱 드레스로 발을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왕소구는 어깨가 좁아서 뽕이 들어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초선은 귀가 안 예뻐서 귀걸이를 항상 이렇게 했고, 양귀비는 뭘 좋아했어요? 온천 좋아했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랬다 그래. 옥에도 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 처음에 발만 봐요. 우와 누구보다 이뻐요? 서시보다 더 이뻐요. 귀를 어깨를 보면 왕소원보다 더 이뻐요. 귀를 보면 초선이보다 이쁘고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어디를 보면 안 돼요? 얼굴은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이뻐요. 어디를 보느냐, 그죠? 어디를 보느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